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반야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반야네 다육의 또 이쁜 아이들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아주 지난주보다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다운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이쁜 아이들 있으시면 또 찜도 해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네 다육은 2만원,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묵둥이 아이들 착하게 아주 엄청 이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카시오 적금이죠. 네, 봉황피를 하고 있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오, 색깔도 이쁘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카시오 적금. 포트는 10cm 포트에 이렇게 봉황피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5,000원. 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이 아이도 있죠. 네. 그린케어라는 영양제죠. 영양제, 원해용 영양제입니다. 이 아이는 깍지도 잘 잡힌다고 하니까요. 6,000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가 휴밀라스입니다. 휴밀라스는요, 휴밀리스의 교배종인 것 같죠. 네, 교배종인 것 같아요. 요 휴밀라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엄청 묵은 아이고요. 올해 아주 달궈졌는지 단단합니다. 다글다글하고요. 네, 얼굴도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막 자극을 엄청 내네요. 네, 이런 아이들. 네, 3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포트는 이게 18cm 포트인 것 같아요. 네, 포트 자체가 18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 있습니다. 네, 두수는 한 한 6두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6두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2두로 분지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두로 돼 있는 이런 휴밀라스입니다. 휴밀리스가 아니고, 네, 휴밀라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요. 예. 이렇게 휴밀라스 35,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인데요. 너무너무 멋있죠. 완전 손톱이 이렇게 진한 점을 찍고 있는 게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두수도 많고요. 두수가 한 8두 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32,000원에 있습니다. 포트는 이게 지금 한 18cm 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18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네, 요 18cm 포트 맞습니다. 네, 손톱이 이쁜 이런 블루 드래곤을 한번 군생으로 한번 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파이어 렌시아인데요. 하나 남았습니다. 파이어 렌시아. 사이즈가요, 엄청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가격표가 안 나와 있네. 지난주에 26,000원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하나 남았네요. 하나. 네, 판매가 되나인지 이 아이가 이름표가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26,000원에 있고요. 와, 여기 핑크베리 하나가 남았네요. 색깔이 끝내주네요. 핑크베리. 네, 8,000원에 있습니다. 색깔이, 오, 너무 이쁘죠? 네, 핑크베리라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가, 버지니아리라는 아이죠. 버지니아리. 요렇게 아주 프릴이 엄청 이쁘게 잡혀 있고요. 색깔도 이쁘고. 돌기가 너무 멋있죠. 이 돌기가. 네, 돌기가 입장마다 돌기가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는 버지니아리라고 합니다. 버지니아리.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막 10몇만원씩 하더라고요. 네, 요렇게 생긴 버지니아리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네, 보트 자체도 한 20cm 넘는 보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버지니아리는 지금 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20cm 가량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네, 이쁘죠? 오,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네,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 있습니다. 버지니아리는 8만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우아 뷰티입니다. 우아 뷰티. 네, 우아 뷰티는 조금 몸값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층수가 엄청 촘촘하게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묵어서 색깔도 싹 올라왔고요. 분도 오사시 바르고 있는 오아 뷰티입니다. 네, 이 아이 3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28,000원에 나왔습니다. 보트는 12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죠. 네, 이 아이 오아 뷰티가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사이가이죠. 사이가이. 라인을 아주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사이가인데요. 엄청 짤막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입장도 짤막짤막하죠. 네, 이런 아이인데요.
네, 오늘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 다 두스는 한 3두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이가 있는 8,000원에 있고요. 예, 요 아이가 나일락이죠. 나일락. 네, 보라보라하게 물들어 있는 나일락입니다. 두생으로 돼 있고요.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얼굴 두스가 한 7두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트마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7두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크면은 한 5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에 있고요. 네, 나일라.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보라색이 이뻐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1월 금입니다. 1월 금. 네, 1월 금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1월 금. 네, 피멍이 멋있게 들어와 있어요. 네, 요 아이는 자구를 밑에서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네, 이쁘죠? 네, 색깔은 아직 좀 덜 들었는데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피멍으로. 네, 너무 이쁜 1월금은 18,000원에 줍니다. 18,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까멜리아죠. 까멜리아가 몸값이 하더라고요. 네, 요 두스도 꽤 많아요. 두스가 이렇게 꽤 많은 이런 까멜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네, 몸값은 27,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까멜리아가 싹 이게 좀 몸값이 있어요. 네, 15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까득이 차 있는 요 아이는 27,000원에 있고요. 묵은 티가 나죠. 묵었어요. 색깔 이쁘게 들어왔죠. 네, 까멜리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스도 많고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까멜리아 27,000원에 드립니다. 여기가 올펫이죠. 올펫. 네, 올펫은 분도 이쁘게 올리면서, 네,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오목하게 생겼죠. 네, 요렇게. 네, 분을 이쁘게 바르는 아이. 묵으면 묵을수록 분이 뽀샤시 올라오는 아이. 네, 색깔도 이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물이 조금 좀 덜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는. 보트는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올펫을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올펫. 이쁜 아이 한번 켜보시고요. 요 아이가 네모넷나임 철아입니다. 네모넷나임 철아. 이렇게 놀놀이하게 물이 드는 아이. 요 아이가 좀 묵은 티가 납니다. 놀놀이하죠. 네, 목대도 엄청 건강하네요. 와, 완전 통판이죠. 통판. 네, 목대가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목대를 갖고 있는 네모넷나임 철아인데요.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모넷나임 철아. 완전 묵등이고요. 목대 보시면 아주 묵등게 보이시죠. 네, 요런 아이 만원에 드리고. 이 아이가 루비 브러쉬입니다. 루비 브러쉬 싹 입을 오므려 가지고요. 완전 공황피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손톱도 진한 손톱이고요. 네, 루비 브러쉬. 보트는 13cm 보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이즈가 한 15cm 가량 되는 것 같죠. 15cm. 네, 사이즈가 다 이렇게 15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루비 브러쉬는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 네, 이런 아이도 인기 많더라고요. 루비 브러쉬. 이 아이가 파차이라는 아이인데요. 파차이. 이렇게 뒷모습부터, 입장 뒷면부터 빨개지는 아이. 네, 파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장, 위에서 상면에서 보면 초록하지만, 입장 뒷면은 완전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파차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롱기시마 벨바라입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예, 요 아이도 피멍이 멋있게 드는 아이고요. 엄청 머리 두수가 많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는데요. 롱기시마 벨바라. 이렇게 피멍이 멋지게 드는 머리 두수 많은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몸값이 좀 하죠. 요런 아이들이. 예, 몸값이 한, 제가 소개할 당시 한 4만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요런 아이. 엄청 몸값이 있어요.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원종 바닐라비스입니다. 원종 바닐라비스. 네,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원종 바닐라비스는 좀 물에 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닐라비스는 좀 물에 약한데요. 여기 이 아이가 자구를 밑에 잔뜩 올렸네요. 네, 바닐라비스가 원래 자구를 잘 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그런가 봐요. 밑에 자구가 잔뜩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네, 자구가 있나요? 예, 두스는 한 4두 이상으로 3두도 있네요. 3두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바닐라비스, 원종 바닐라비스가 있고요.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흑장미 SP라는 아이인데요. 흑장미 SP. 네, 이렇게 두스는 한 4두 되고요. 아주 촘촘한 게 오래 묵은 티가 납니다. 딱딱하게 잘 달궈졌고요. 예, 지금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있죠. 네, 요 물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예. 9,000원에 있습니다. 9,000원에. 이런 아이들 9,000원에 있습니다. SP, 흑장미 SP라고 합니다. 네, 다 3두씩
네, 3두씩 돼 있고 요 아이만 4두네요. 요 아이만. 아이 9,000원이고요. 네, 품이라 철아입니다. 품이라 철아. 네, 품이라가 좀 몸값이 하더라고요. 네, 품이라가 좀 귀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된 철아 놈 좀 귀한 아이인데요. 네, 품이라 철아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10,000원에 있습니다. 품이라 철아는 10,000원에 드립니다. 10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네, 이렇게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네드 글로우입니다. 네, 제이드 글로우. 네드 글로우일 거 아니라 제이드 글로우입니다. 엄청 분을 뽀샤시 바르고 있죠. 네, 오,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고요. 층수도 높고, 네, 이렇게 단수가 높아요. 네, 분도 뽀샤시 바른 요 제이드 글로우. 물들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네, 사이즈는 한 1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4~15cm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층수도 촘촘한 게요.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네, 제이드 글로우. 네, 색깔도 이쁜 아이가, 네, 가격이 착할 때, 이렇게 착할 때 한번 품어보시고요. 6,000원이고, 요 아이가 또, 라피네입니다. 라피네. 네, 라피네가 아주 삼두 군생으로 분을 뽀샤시 발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14,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설빙이라는 아이고요. 설빙. 네,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아이인가. 아, 동글동글한 로제트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게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두수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보트는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9,000원에 있습니다. 설빙이고요. 네, 요 아이는, 와,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 네, 자구 다산인데요. 밑에서 자구 잔뜩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좀 묵은 티가 나는 아이. 오, 묵었어요. 묵어서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슈가 베이비인데요. 밑에 자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두수 12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괜찮죠? 사이즈 대비, 네, 괜찮습니다. 오, 요 아이 엄청 나오네요. 네,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보트 12cm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네, 슈가 베이비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가 엔시노 철아입니다. 엔시노 철아. 이 아이는 엔시노 철아도 우리 다용 매니아님들이요. 다들 좋아하시고요. 다들 하나씩 기르시더라고요. 이 엔시노 철아는. 네, 엄청 촘촘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득이 11cm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엔시노 철아. 네, 제가 소개를 2만원 이상씩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2,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꼬불꼬불 엄청 엮여 있는 게요. 너무너무 아주 폭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보트는 지금 작아요. 작아. 네, 11cm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 네,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소울 민트라는 아이인데요. 생장점이 완전히 피멍이 멋있게 들어가지고, 우와, 이쁘죠? 완전 꽃이 핀 것 같죠? 네, 오, 분도 살짝 발라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소울 민트라는 아이,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 1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가격 16,000원. 네, 삼두 군생. 요 보트는 11cm 보트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와인 피치입니다. 와인 피치. 네,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요. 네, 요렇게. 예, 이렇게 잘 묵은 아이고요. 네, 놀놀이 오렌지 빛으로 싹 물이 들어있는 와인 피치는 8,000원에 드립니다. 옛날에는 두수 하나에 한두에 막 6만원씩 했습니다. 와인 피치가 원값이 좀 나갔던 아이입니다. 네,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홍금입니다. 덴트라잼 홍금. 네,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고요. 네, 금이 잘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고 층수가 이렇게 높아요. 층수가. 와, 이 층수가 엄청 높고요. 예, 밑에 자구도 다는 것 같아요. 밑에서 자구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얼굴 다 2두로 분질을 했어요. 2두, 3두로 분질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3두 분질을 했고요. 네, 이렇게 층수도 높은, 이렇게 색깔도 이쁜, 예, 덴트라잼 홍금이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보트는 11cm 보트입니다. 네, 11cm 보트에 홍금 16,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케라시스 철아입니다. 케라시스. 네, 약간 케라시스 철아가요. 엄청 몸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꼬불꼬불 잘 엮여 나갔죠? 네, 판도 엄청 깨끗하게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판. 네, 케라시스 철아. 이렇게 통판이고요. 네, 철아가 엮인 게 아주 꼬불꼬불 이렇게 엮였습니다.
여기는 1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17,0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 대비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케라시스가요. 다 2만원대 이상 하더라고요. 네, 1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메리벨이라는 아이입니다. 메리벨. 네, 메리벨. 분도보살시 올리면서 두스는 한 4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 4두 이상입니다. 단정한 빵수용으로 돼 있는데요. 12cm 포트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네, 메리벨은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네, 메리벨 10,000원에 있습니다. 가격 착하죠. 네, 빵수용으로 돼 있고 분도 엄청 많이 바르고 있고 네, 이렇게 두스는 4두에서 6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두. 네, 이렇게 두스가 꽤 많아요. 가득히 차 있습니다. 네, 10,000원에 있고요. 네, 핑크 루비죠. 네, 앵두처럼 빨갛게 물드는 핑크 루비입니다. 네, 핑크 루비는 네, 이렇게 앵두처럼 엄청 빨갛죠. 네, 12cm 포트에 이렇게 잘 묵어진 아이. 오, 너무너무 이쁘죠.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핑크 루비는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 네, 완전히 앵두처럼 빨갛게 물들어있는 이런 핑크 루비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긴잎 핑키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긴잎 핑키. 네,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풀이 멋지게 잡혀있고요. 네, 긴잎 핑키. 이렇게 살짝 사비아나 로즈랑 살짝 닮은 듯한데요. 이 아이는 긴잎 핑크라고 나옵니다. 네, 액땡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몸값도 은근히 세더라고요. 이 아이가. 네, 이렇게 4두 군생도 있고 3두 군생도 있는데요. 가격은 18,000원에 나왔습니다. 긴잎 핑크. 네, 프리드도 멋지게 잡혀 있고요. 네, 이렇게 보라보라한 게 이쁠 것 같아요. 앞으로 색깔이 보라색으로 물이 더 들면은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두스는 4두에서 3두 이렇게 있습니다. 네, 18,000원이고 요 아이가 또 아론스라는 아이입니다. 아론스. 오, 달달 묵은 아론스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분도 엄청 이쁘게 발랐죠. 네, 두스는 밑에서 자구가 새 자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두스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포트는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청 딸딸 묵어가지고 입장이 짤막해졌어요. 네, 분이 많이 발려있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아론스라고 합니다.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아론스 근생이고요.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분이 이쁘게 발라져 있어서, 네, 앞으로 아주 이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론스 16,000원에 있고, 네, 요 아이가 또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 보라색이 이쁜 아이. 네, 요렇게 분도 뽀샤지 발라가지고요. 묵으면 묵을수록 요 생장점 부분이 아주 보랏빛으로 되는 아이인데요. 스노우 바니. 아이는 2개 5,000원? 엄청 착하네요. 2개 5,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런 스노우 바니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착하죠? 네, 여기는 또 파인 노즈, 이렇게 생긴 아이, 파인 노즈. 네, 빨간색 파인 노즈. 8cm 보트에 들어있는 파인 노즈,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오, 다 이쁘죠? 네, 이 아이는 여름에도 항상 요 색깔입니다. 네, 색깔 담당해도 돼요. 요 아이는 데려가셔가지고 색깔 담당으로 딱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네드 킹스라는 아이죠. 네드 킹스. 이렇게 얼굴이 한 4두 되는 것 같아요. 얼굴 4두, 여기는 3두. 네, 얼굴이 좀 크면 3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드 킹스. 손톱이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톱 보시면 엄청 이쁘죠. 네, 단단하게 묵은 아이고요. 네,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네드킹스고요. 네, 요 아이가,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우와, 엄청 얼굴이 얼큰이 아이시 그린이 들어왔습니다. 네, 얼굴들은 다 2두에서, 네, 자구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간혹간혹. 네, 이런 아이시 그린. 우리 묵으면 멀로보다 더 이쁜 아이가 이 아이시 그린이죠.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네, 사이즈는 한 12cm, 3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네, 멀로보다 더 이쁜 아이시 그린. 묵으면 멀로보다 더 이뻐지는 아이죠. 네, 이렇게 얼굴을 다 2두 이상으로 된 10cm, 11cm 보트에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아이들 네, 8,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원종 엘레강스입니다. 원종 엘레강스. 네, 원종 엘레강스가 두스는 엄청 많게 돼 있고요. 뭐, 포트는 이게 지금 빨간 포트, 큰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네, 13cm 포트인가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13cm 포트네요. 13cm 포트에 이렇게 두스 많게 들어있고요. 약간씩 철화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스 많죠.
예, 색깔은 아직 덜 들었는데요. 물 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라인 끝으로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원종 엘레강스라는데요.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네, 완전히 이 아이가 젤리젤리하고 탑수도 높고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네, 탑수 높죠. 층이 네, 꽤 높고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너무 이쁜 아이. 네, 이 아이가 펄감도 있고요. 반질반질하죠. 이 아이가 펄감이 있어요. 네, 지금 물을 줘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이도 펄감도 있고 반질반질 눈기가 나고요. 네, 젤리젤리하는 아이죠. 골드 젤리라서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피치스 앵크림이 동글동글 입장 자체가 아주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피치스 앵크림 살짝 색깔도 들었죠. 네, 이렇게 두수는 한 4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수가 네, 거의 한 4도도 있고 5도도 있고 네,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가격들이 엄청 다들 많은 이하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 12cm 꽃지에 피치스 앵크림을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에게리아입니다. 에게리아 색깔이 엄청 이쁘죠. 에게리아 색깔 진짜 이쁘네요. 잘 달궈졌습니다. 네, 이런 에게리아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이렇게 두수도 한 4도로 되어 있고요. 달달 무거진 아이고요. 색깔이 오렌지빛이 싹 들었네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 에게리아는 15,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에게리아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4종입니다. 4종. 오, 색깔이 끝내주죠. 이 4종은. 네.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14cm 보트입니다. 보트가. 네, 큰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4종을 1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16,000원. 이거 육두근생인 것 같아요. 육두근생. 네, 이런 아이들 1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14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두수 많은 아이들은 엄청 많네요. 네, 이런 아이들 16,000원으로 드리고요. 4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아르젠데 가격표는 안 나왔습니다. 아르제 군생인데요. 가격표가 안 나왔네요. 오, 두수가 엄청 많고요. 큰 하얀 보트, 큰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사이즈가 꽤 좋아요. 그리고 코끝이 다 이렇게 발그스레하게 예,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묵은 티가 납니다. 네, 맑은 투명해지기도 했고요. 네, 사이즈 요렇게 나옵니다. 한 15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묵은 아이 아르제.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밑에도 자구가 계속 올리고 있네요. 밑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르제 자막으로 가격 써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또 해리 왓슨 백금이죠. 백금. 네, 두수 한 4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입장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막, 분질을 했네요. 분질. 얼굴 두수가 이 아이는 그래서 한 5도 되는 것 같죠? 네. 물 들면 진짜 이뻐요. 이 아이는 좀 물 좀 들었네요. 분도 올렸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해리 왓슨 백금. 아이 14,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집시 무지입니다. 집시 금무지. 네, 집시 금무지인데요. 네,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 이쁘죠?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있고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집시 근무지가 몇 개 남았는데요. 4개 남았네요. 4개. 네, 가격은 8,000원으로 드립니다. 멋있는 가늘고 귀나분에 싹 심어놓으면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핑크 로즈입니다. 핑크 로즈가 겨울에는 이렇게 금기가 들어오죠. 금기가. 네, 겨울에는 금기가 들어오는 아이고, 네. 여름에는 초록으로 되는 아이인데요. 그 겨울만 되면 이렇게 자연금이 들어옵니다. 자연금. 이 아이가, 자연으로 이렇게 금기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목대도 있고 좋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 12,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핑크 로즈는 12,000원에 드리고요. 둥근 잎 빛이 우리대가 이렇게 엄청 키가 크고요. 예, 목대 좋죠. 완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완전히 동그라미 얼굴도요. 큼직합니다. 엄청 큼직합니다. 동그라미 얼굴이 사이즈가 한 12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2cm. 네, 12cm 이상 되는 동그라미. 이렇게 3두 돼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3두. 네, 거의 다 3두네요. 네, 이렇게 3두 돼 있는 아이. 목대가 좋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긴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이쁘죠. 완전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오므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둥근잎 빛이 흐리되는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둥근잎 빛이 흐리되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